네, 안녕하세요.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그리고 방탄 전도사 MC 선아입니다. 자, 이번 영상 방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조금 제가 오늘 분노 게이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요즘 방탄 관련해서 너무 분노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여러분께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이번에 또안 좋은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래미 관련해서도 이제 수상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요. 더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, 카드 회사인 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, 이 탑스라는 카드 회사에서 그래미 헌정 카드를 만들었는데요. 다른 가수들은 굉장히 멀쩡하게, 예, 조금 재미있게 희화화해서 그리긴 했지만 전혀 폭력성이 없는 그런 카드 디자인이었다면, 방탄과 관련해서는 그 두더지잡기 게임 아시죠? 그 게임에 나오는 그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7명의 방탄소년단을 그 두더지잡기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, 예, 그것도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, 7명의 얼굴에 다 멍이 들고, 예, 흉터가 생기고 할 정도로 그래미라는 트로피로 이렇게 때리는, 예, 그런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한 거예요. 뭐 다른 가수들도 같이 그랬으면 좀덜 기분이 나빴을 텐데, 다른 가수들은 아주 멀쩡하게, 예,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, BTS에 대해서만 굉장히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지금 뭐 아미들이 뭐 저의 한 10배 정도 더, 예, 기분이 나쁘고 지금 분노 게이지가 999% 이제 상승한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평상시 이런 일이 있었어도 기분이 나쁠 텐데, 그래미에서 이제 수상을 못한 것에 대한 또 이제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, 더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 지금 미국 상황이 아시안 혐오 범죄로 굉장히 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스탑 아시안 헤이시라는 그 해시태그가 지금 퍼지고 있을 정도로 아시안 혐오 범죄,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그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서 아시안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탑스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디자인을 할수 있었는지, 그러니까 정말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죠. 너무나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디자인을 이제 폐기 처분하고, 예,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여기서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기분 나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뭐냐면요, 그 탑스라는 회사에서 일단 그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, 어떻게 사과를 했냐면, 나는 그 소비자들이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, 업셋한 것에 대해서 understand, 이해를 하고 그것을 들었다. 그래서 그 BTS 카드를 인클루딩 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다. 앞으로 이 카드를 팔지 않겠다. 이렇게 낸 거예요. 인종차별에 대해서 죄송하다든지 BTS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. 그리고 더 황당한 것, 이두 번째 이 사안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, 이 탑스라는 회사를 홍보한 곳이 누군지 아세요? 야, 저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, 빌보드 아시죠? 빌보드에서 사실은 이 탑스를 홍보하고 프로모트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을 알고 있었고, 그들은 그걸 봤어요. 그리고 홍보를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자 이제 또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, 빌보드에서. 뭐라고 했냐면, 이 탑스라는 회사에서 인센스티비티, 그러니까 무신경하게 이런 내용을 넣어서 미안하다, 이제 팔지 않겠다, 또 이렇게 간단하게 낸 거예요. 아미들이 난리가 났죠. 지금 뭐 이메일로 항의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, 어떤 것을 우린 요구하는 거냐면, 인종차별 관련해서 제대로 된 오피셜 사과를 해라.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, 그리고 BTS에게도 사과를 해라.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참 느끼는 것이,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의 어떤 국보소년단인데,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탑스라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이메일 혹시 알려드릴 테니까, 예, 항의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항의 이메일 좀 보내주시고요.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봅니다.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차별과 편견에 맞서고 또 유리천장을 깨부시려고 하는 아미들과 방탄과 함께 하려면, 네, 조금씩 바꿔가려면 행동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다음 편에 또그 탑스에서 어떤 그 리스폰스가 오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